안녕하세요. 파고다 서면 제시 쇼핑을 담당하고 있는 제시조 강사입니다. 오늘도 저와 함께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오픽 꿀팁 10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. A를 받고 싶은 학생들 계시죠? 그분들은 꼭 집중해 주셔야 될 시사 문제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재활용입니다. 앞전 9번째 영상 보셨던 분들 아시겠죠? One of the biggest issues is recycling.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길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Would have to be라는 표현 넣어주시면서요. 비동사 대신에 쓰이지만요. 약간 고르기가 뭔가 애매하다 하실 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한번 볼까요? One of the biggest issues would have to be recycling. 많고 많은 문제 중에서 내가 굳이 하나를 뽑자면은 재활용 뽑을 것 같아. 얘기해주시면 되겠고요. 음식에 관련돼서도요. The most delicious food would have to be pizza. 맛있는 음식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 굳이 뽑자면 피자일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, 여러분. 자, 고르기 애매할 때는 would have to be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의 꿀팁이었습니다.